이번엔 생명과학 17번 문제예요. 생명과학 1, 17번 문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어떤 문제냐? 유전에 관련된 문제고요. 가계도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조건을 보자면 가는 대리유전자 H와 H', 그리고 나는 T와 T'에서 결정이 됩니다. H와 H' 중에 H가 우성이고요. 나 같은 경우는 T와 T' 중에 T가 우선인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X에 연관이 돼 있죠. X에 연관, 즉 반성 유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구성원 스몰 A와 스몰 B를 제외한 구성 1부터 8에게서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겁니다. 자, 상황을 보자면은 일단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일단 뭐가 걸려 있어? 크게 그려볼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뭐가 걸려있구나? 얘는 가가 걸려있구나. 그쵸? 그 다음에 2번은 뭐가 걸려있어? 나가 걸려있구나. 나가 발현이 돼있구나.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남잔데 나가 발현이 돼있고, 자, 4번은 정상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쭉 이어서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정상. 여기에 이제 스몰 a가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스몰 b가 있죠. 되고, 그 다음에, 자, 6번 같은 경우는 나가 발현이 되어 있구나. 자, 나 발현. 그리고 a와 b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더니, 자, 7번은 가와 나가 둘 다 있고, 그 다음 8번은 뭐가 있구나. 나가 발현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확인해 줘야 될 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표인데, 표도 한번 보자면은, 자, 여기는 1, 2, 6, 여기는 H의 상대량, 그 다음에 3, 4, 5 있고, 여기는 T'의 상대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여기는 기역, 디귿, 니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줘야 될 거는 우성과 열성 나왔기 때문에 뭐가 그럼 우성이고 뭐가 열성이냐 그걸 봐줘야 돼요. 자,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쨌든 반성 유전이니까, 자, 아빠는 무조건 누구한테? 딸한테 자기 생일 유전자를 줘야 되고, 여기가 지금 중요한 게 여기 정상이야. 아빠는 아들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엄마가 그럼 유전자를 줬다라는 얘기야. 둘 중에 하나를 줄 때에 정상이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럼 정상이란 얘기는, 자, 원래 나가 발현이 돼 있었는데 거기서 정상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에 그러면 유전인자가 있다? 라지 T에 유전인자가 있다. 숨어있는 거죠. 그래서 정상인자가 스몰 T'이구나. 요걸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확인을 해 보는 거지. T'이 정상이잖아. 얘가 정상, 얘가 유전인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유전인자를 가진 게 나예요. 아, 라지티를 가진 게 나가 발현이 돼요. 그럼 옆에다가 이제 조그맣게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가는 정상이잖아. 나에 대해선 정상인 거죠. 그럼 얘는 뭘 가지고 있구나. 아, 1은 T'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어때? 나는 정상이 하나 나왔잖아. 그러니까 T'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 2번. 자, 3번은 나가 발현이 돼 있죠. 아, 그럼 3번은 T죠. T를 가지고 있구나. T. 그 다음에 4번은 정상이니까 T'이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 6, 7, 8도 한번 봐봅시다. 5, 6, 7, 8도 정상이니까 얘는 뭘 줬고? T'을 줬구나. 일단 여기는 비워두고, 여기도 이제 비워두고, 나는 정상이잖아요? 나는 어때요? 정상? 아니죠? 걸려있죠? T'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나온 걸 보면은 가와 나가 다 걸려있으니까, 여기 나가 발현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T를 들고 있구나. 여기는 일단 T가 하나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모르니까 네모 쳐둡시다. 네모 해두고 이제 그 다음을 생각을 해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표를 가지고 이제 볼 건데 T'의 DNA 상대량이에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T' 몇 개 있어? 없죠? 0에 0. T'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은 디귿인데 두 개 있잖아. 2. 그 다음에 5번은 T' 몇 개 있어요? T' 한 개 있죠. 그래서 0, 2, 1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1번, 2번, 3번을 바로 볼 수 있겠네요. 여긴 0, 1, 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H가 없으니까 나머지 하나가 뭐구나? H'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겠지? 자, 2번은 H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요. H가 한 개인데 어디인지는 모르겠고. 자, 6번 같은 경우는 H가 몇 개 있어? H가 두 개가 있네요. 아, 그럼 여기 H가 두 개가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지. 아, 그러면 이게 어디서 왔느냐라는 것만 보면 되지. 자, HT, HT 프라임 이렇게 있을 때 이 HT 누구한테 갔구나? 아빠한테 갔구나. 여기는 H. 또 하나는 HT 프라임이니까 아, H를 하나 들고 있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 보자면은 이게 정상이잖아. 자, H와 H' 중에 뭐가 우성이죠? H가 우성이죠. 그때 H를 들고 있는 친구가 발현이 됐어 안 됐어? 발현이 안 됐잖아요. 아, 그럼 얘가 정상이고 이쪽 H' 쪽이 유전자를 들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아, 그럼 유전병 걸려있으면 H'를 두 개 갖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H' 들고 있는 것만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2번이 가이드에서 정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5번 같은 경우는 정상입니다. 그럼 뭘 들고 있다? H를 들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H랑 T'이 묶여있는 게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아, H와 T'. 여기는 H', T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밑에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8번은 나만 걸렸잖아요. H 대해서는 뭐구나. 정상이구나. HT. 네, 이쪽엔 둘 다 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유전병이 있으려면 H'이고 또 H'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줄 수 있는 조건을 보면 돼요. 뭘 줄 수 있고 뭘 줄 수 없느냐라고 할 때 여기는 H와 T가 누구에게서 왔을까? 근데 이쪽 1, 2, 5, 6 이쪽에서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없는 거. 그럼 어디서 줬구나? 이쪽에서 줬구나. 이쪽에서 줬는데 HT를 주려면 남자가 줘야 돼? 여자가 줘야 돼? 이건 무조건 엄마가 줄 수밖에 없어. 그럼 엄마가 어디구나? 이쪽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유전자를 한 개를 들고 있고 여긴 두 개를 들고 있을 때 하나가 뭐구나? H와 T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겠느냐? 라고 할 때 H와 T 여기서 줬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를 이제 보면 되지. 그러겠죠? 이제 그거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응. 근데 이제 4번이 정상이니까 H가 있을까? H'이 있을까? 근데 다른 한쪽을 봅시다. H'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H' 중에 하나는 무조건 어디서 와야 돼? 이쪽에서 와야겠지. H'이 올 거예요. 아, 그럼 이쪽 하나는 뭐구나? H'이구나 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 거고, 스몰 b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살펴보면 되는 거지. 그럼 둘 중에 어디서 그러면 이걸 발현을 시켜서 주겠느냐라고 할 때 자, 이쪽엔 H'을 들고 있는 쪽 이해잖아, 이게. 이해죠.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는 뭘 갖고 오겠구나. T'을 들고 올 거야. 여긴 해결이 됐어요. 이쪽만 해결이 되면 돼. 여긴 H'이랑 T'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아, 그럼 여기는 뭐구나? T'을 들고 있구나. 그러면 이쪽은 당연히 뭘 줬겠구나. H'과 T를 주는 걸 갖고 있겠구나. H'과 T는 누가 줬어? 얘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해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는 거죠. 일단 찾는 건 끝났어요. 그럼 기역, 니은, 디귿만 살펴볼게요. 자, 기역. 가는 열성형들이다. 가는 열성형들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쵸? 유전병이 열성이니까. 그 다음 니은 사
스몰 B의 각각의 최대평 계단 H'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 4랑. 4는 얘죠. 최대평 계단 H'의 상대량. 여기는 얼마예요? 한 개죠, 한 개. 자, DNA를 구해보자면. 자, 한 개. 그쵸? 그 다음에 스몰 B. 스몰 B는 얘잖아? 자, 여기서 H' 몇 개예요? 한 개죠. 자, 한 개. 그 다음에 닌, 7. 7, 7. 자, 7은, 7은, 라지 T겠어요. 라지 T 몇 개야? 한 개죠, 한 개. 한 개.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A의 T겠어. 스몰 A T겠어, 몇 개? 한 개죠. 더해주면, 1 나오네. 그럼 닌은 뭐구나? 맞구나. 그 다음, 디귿. 8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 중, 나만 발현될 확률이에요. 나만 발현된 경우인데, 그럼 가는 어떻게 들고 있어야 되고 H를 갖고 오면 되잖아. 그러면 동생이 태어날 때 H를 갖고 올 확률, 얘는 어차피 H' 주니까 H를 들고 올 확률은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나가 발현되려면 뭘 들고 있어야 돼? T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 어차피 얘는 라이트를 들고 있어. 그러니까 라지 H 보면 자연스럽게 라이트가 따라오죠. 그럼 나는 무조건 발현이 된단 말이죠. 왜냐면 얘가 라지 T가 갖고 있으니까. 그럼 확률은 얼마? 얘 아니면 얘. 그러니까 H'T' 줄 거냐 아니면 HT 줄 거냐 이거죠. 왜? 다른 하나는 무조건 H'T니까. 그럼 확률상으로 정상이고 나 발현, 그 다음 가와 나 동시 발현,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이겠죠. 그럼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5번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17번은 어차피 밑에 이제 표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 풀어주면 되게 간단한 거고. 여기서 이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남자와 여자 중에 이제 누가, 아빠 엄마 중에 사내 아이에게 누가 이 유전자를 전부 다 줄 수 있느냐. 무조건적으로 X는 엄마가 누구에게 준다. 아들에게 무조건 준다. 아빠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라는 게 핵심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고, 여기 표에서 최대평 계단 각각 유전인자의 개수, DNA 상대량을 설명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17번은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